안녕하세요. 미대학과 16학번 부기석입니다. 이번에 제가 강의할 내용은 몽고DB와 몽구스 소개 및 사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몽고DB와 몽구스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몽구스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아래 링크를 통해 몽고DB와 노드JS를 각각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고DB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우선 NoSQL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QL은 데이터베이스 강의나 다른 강의들을 통해 익히 들어보셨을 텐데요. NoSQL은 Not Only SQL이라는 의미로 SQL을 제외한 여러 데이터베이스의 그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NoSQL에는 여러 카테고리가 있는데 예를 들어 Document Database, Key Value Database,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등 그림에 나온 것 이외에도 많은 종류의 NoSQL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저희가 살펴볼 몽고DB는 Document Database에 속합니다. 사실 Document Database의 가장 유명한 예시가 바로 몽고DB인데요. MongoDB는 데이터를 그림과 같이 JSON 다큐멘트의 형태로 저장합니다. 보통의 SQL처럼 행과 열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어떤 종류의 어떤 모양의 데이터든지 저장할 수 있고 데이터가 같은 모양일 필요도 없습니다. 이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몽고DB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릴 것은 몽구스입니다. 사람들이 앞서 설명드린 몽고DB를 자바스크립트 환경에서도 사용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몽구스입니다. 몽구스는 Node.js와 MongoDB를 연결해주는 ODM 중에서 가장 유명한 라이브러리입니다. 여기서 ODM은 Object Document Mapping으로 오브젝트와 도큐멘트를 1대1로 매칭하는 역할입니다. 몽구스에 대한 설명은 간단하게 넘어가고, 다음 페이지부터는 몽구스를 사용해서 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하고 스키마를 정의한 다음에 스키마를 모델로 변환해서 그 모델을 통해 쿼리를 하는 것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몽구스를 사용하려면 설치를 해야겠죠? 노드 패키지 매니저인 npm을 사용해 콘솔에 아래 커맨드를 실행해서 몽구스를 설치해 줍니다. 몽구스 설치가 끝나면 몽고DB와 몽구스를 연결해야 하는데요. 우선은 방금 설치한 몽구스 모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임포트를 해줍니다. 그리고 몽고DB 서버와 연결하기 위해서는 몽구스의 커넥트 메소드를 사용하면 되는데 첫 번째 인자로는 몽고DB 서버에 URL을 넘겨줍니다. 이때 기본적으로는 로컬호스트를 사용하고 뒤에 DB 이름에는 자신이 원하는 DB의 이름을 넣으면 됩니다. 만약 해당 이름의 DB가 이미 존재한다면 그 DB와 연결이 되고 없을 경우에는 입력한 이름으로 DB를 새로 만들게 됩니다. 두 번째 인자로는 옵션들을 넘겨줘야 하는데 MongoDB 버전 5 이상부터는 Use New URL Parser라는 옵션을 True로 설정하지 않으면 경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옵션을 추가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Use New URL Parser라는 옵션은 URL을 파싱할 때 새로운 파서를 사용하겠다는 의미의 옵션입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DB와 연결은 된 상태입니다만 DB 서버가 정상적이지 않는 등의 문제가 생겨서 연결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언제 DB에 연결되었는지를 알고 싶은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몽구스의 커넥션 오브젝트를 사용했습니다. 커넥션 오브젝트는 몽구스에서 연결한 첫 번째 연결을 의미합니다. 몽구스로 DB를 여러 개 연결할 수도 있지만 간단한 크루드 시스템을 만드는 데는 하나의 DB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뭐이 부분의 설명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커넥션으로 돌아와서
그림을 보시면 on 메소드와 once 메소드가 있는데, 이를 통해 DB와 연결에 성공했거나 에러가 발생하는 등의 이벤트 에미터 계열의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처리를 할수 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DB와 연결이 성공하면 콘솔에 메시지를 출력하도록 하였고, 아래 화면을 보시면 Connected to DB라는 문구가 정상적으로 출력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이 스키마를 정의하고 생성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MongoDB는 컬럼과 로우의 형태가 아니라서 스키마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MongoDB 자체는 설명드린 대로 스키마가 없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SQL에 익숙한 개발자들에게는 아무런 제약도 조건도 없는 MongoDB가 오히려 사용하기 까다로웠기 때문에 사용성을 좀더 높이고자 몽구스를 통해 기존의 RDBMS처럼 스키마를 만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덕분에 마치 SQL의 테이블처럼 스키마를 통해 다큐멘트 내부의 각 필드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를 정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키마를 정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전과 같이 몽구스는 임포트가 되어 있어야 하고, newMongoose.schema라는 메소드를 통해 스키마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필드별로 필드명과 타입을 정하고 required, unique 같은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시로 간단하게 학생과 과목에 대한 스키마를 만들어 봤는데, 보시면 course 스키마에는 course name, class time, instructor 총 3개의 필드가 있고, course name의 타입은 string이며, required와 unique 옵션을 true로 하였습니다. required가 true일 경우에는 저장할 때 course name이 비어 있다면 에러가 발생하게 되고, unique의 경우에는 중복되는 값이 있다면 에러가 발생하게 되므로 스키마를 validate 할때 유용한 옵션입니다. 이렇게 스키마를 다 만들었다면 mongoose.model 메소드를 사용해 모델을 생성해야 합니다. 모델은 스키마를 사용하여 만든 인스턴스로 DB에서 실제 작업을 처리할 수 있는 함수들을 지니고 있는 객체입니다. 모델 메소드의 첫 번째 인자로는 컬렉션의 이름을 넘겨주고, 두 번째로는 어떤 스키마를 사용할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컬렉션의 이름을 course와 user로 넘겨주더라도 MongoDB에서는 컬렉션의 이름은 복수형이 기본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courses와 users로 변환돼서 저장됩니다. 저장된 각 모델들을 출력해보면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됩니다. 왼쪽이 user 모델이고 오른쪽이 course 모델인데, user 모델의 courses라는 필드를 보시면 이렇게 이상한 값이 들어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course 모델의 각 ID와 동일하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이건 오류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제가 일부러 course 모델의 ID 값을 넣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몽구스에 있는 특별한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인데요. 바로 populate라는 메소드입니다. populate는 다른 컬렉션의 데이터를 참조할 때 사용하는 메소드로, 기존의 RDBMS에서는 join문을 사용할 수 있지만 MongoDB에서는 join문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비슷한 기능인 populate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참고로 populate 말고도 aggregate라는 메소드도 있는데, aggregate는 몽구스가 아니라 MongoDB 자체에서 지원하는 기능입니다. 개인적으로 aggregate가 지원하는 기능도 훨씬 많고 성능적인 측면에서도 약간의 우위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MongoDB를 처음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populate가 더 쉬울 것 같다고 판단해서 aggregate에 대한 설명은 이번에는 따로 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populate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field의 type이 반드시
mongoose.schema.types.objectid이어야만 합니다. objectid는 MongoDB에서 컬렉션에 데이터를 넣을 때 자동으로 부여되는 유니크한 값입니다. 따라서 RDBMS의 primary key처럼 사용해 쿼리를 보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ref라는 레퍼런스를 추가해야 합니다. 레퍼런스는 해당 오브젝트 아이디로 어떤 모델을 참조할 것인지를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스키마를 작성하고 나서 쿼리를 할때 뒤에 populate라는 메소드와 오브젝트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필드명을 넣어주게 되면 몽구스가 해당 필드에 있는 레퍼런스를 읽고 해당하는 모델을 찾아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오브젝트 아이디가 아니라 오브젝트 아이디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출력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DB에서 유저 모델마다 코스 모델의 모든 정보를 저장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DB의 코스트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Populate는 아이디 값을 펼쳐서 보여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Populate를 한다고 해서 DB 자체에서는 도큐멘트가 합쳐지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데이터를 조회하는 방식인 쿼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루즈 작업을 수행하는 쿼리가 매우 많기 때문에 그중 대표적인 쿼리 몇 가지만 추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SQL에서의 Select from Where 구문과는 매우 다르기 때문에 헷갈리실 수도 있지만 오히려 단어 의미 그대로 쓰면 되기 때문에 빠르게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 몽구스에서의 쿼리문은 전부 비동기 함수입니다. 따라서 Asynchronous Await나 then 혹은 callback 함수 등을 사용해서 코드 실행 순서를 반드시 보장해야 합니다. 이를 고려하지 않으면 쿼리가 끝나기 전에 다음 부분이 먼저 실행되어서 에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앞으로 든 예시에서는 그 부분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느낌인지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사용하실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asynchronous await나 then 아니면 callback 함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우선 DB의 데이터를 만드는 경우 사용하는 쿼리입니다. SQL로 치면 create에 해당하는 이 동작은 몽구스에서 두 가지 방법으로 수행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model.create 메소드 안에 각 필드의 값을 정해서 넣어주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new model 메소드를 통해 객체를 새로 만든 다음에 해당 객체의 save 메소드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는 DB에서 데이터를 찾을 때 사용하는 쿼리입니다. find 메소드는 조건에 부합하는 모든 다큐멘트들을 읽어오는 것으로 SQL에서의 where 문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find1 메소드 같은 경우는 조건에 부합하는 다큐멘트 중에서 제일 처음에 있는 다큐멘트 하나만 읽어오게 됩니다. 이때 조건은 반드시 하나가 아니어도 되고, 조건을 여러 개를 하고 싶을 때는 SQL처럼 따로 AND로 이을 필요 없이 그냥 조건을 나열하면 됩니다. 또 예시로 들진 않았지만 find를 할때 옵션을 통해 정규식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DB에서 데이터를 갱신할 때 사용하는 쿼리입니다. find by id and update 메소드의 경우는 ID를 기준으로 다큐멘트를 찾고 갱신하게 됩니다. update1 메소드 같은 경우는 앞서 find1처럼 조건에 부합하는 다큐멘트 중에서 가장 처음에 있는 다큐멘트 하나만 갱신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DB에 데이터를 삭제하는 쿼리입니다. 몽구스에서는 데이터 삭제를 위한 함수들을 지원하는데, 그 중에서 find1 and delete 메소드와 delete1 메소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두 함수 모두 조건에 부합하는 다큐멘트 중에서 제일 처음에 있는 다큐멘트 하나만 삭제하는데, 차이점은 find one and delete 메소드에서는 삭제한 데이터를 return하는 반면에 delete one 메소드에서는 삭제한 데이터를 return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몽고DB와 몽구스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